사연 있어 보이는 눈빛을 가졌다는 노잼보시 자신만의 사연에 대해 고백했다. 노잼봇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를 회고해봤는데 난 괴롭힘을 많이 당해왔다며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 시절에 대해 털어놨다. 함께 업로드된 사진엔 김상으로 보이는 듯한 인물이 보낸 메시지가 캡처되어 있었다. 그런 상처가 쌓여갈수록 더욱 상처가 불안해져 갔던 것 같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가정 문제, 학교, 학원, 공부할, 사이버 불륜 등 괴롭힘을 많이 받아왔고 ADHD인 성인들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고백으로 이어졌다. 노잼봇은 이어 어쩌면 지금 나한테서 풍겨지는 팀 X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충동성과 어린 시절 받은 상처로도 거의 잠재울 수 있다. 몇몇 분들이 사연 있는 눈빛이라고 칭찬을 주시는데 어린 시절에 많이 맞아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신과에 빨리 갔어야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 인심이 좋지도 않을 정도로 살다 보니 이런저런 결론들도 많은 것 같아서 내 정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섣불리 찾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한다고 말하는 한창인 ADHD를 치료받고 계속 일관하고 실패했던 분명한 생활양식과 학업을 성공하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다. 끝으로 노잼 모습은 왜 지금 유튜브를 안 하고 공부를 해서 왜 다들 하는 것과 반대로 그런 관계에 들어가냐는 질문도 많이 받아왔다. 젊은 때는 덜하고 맞는 말이다. 내가 지금 덜 누가 있는지 눈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나분하게 보이시라도 이러한 칼을 뽑았으면 되고 싶다고 글을 마쳤다. 해당 게시물엔 유튜버 홍사운드와 엔조 이커플을 비롯한 많은 우리 팬들의 응원 댓글이 달리는 중이다. 한편 사연의 잘못골이라는 수식어로도 유명한 유튜버 노잼봇은 정부 영상을 통해 인기를 끌었다. 현재 그는 학업을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혜진 기자, 커피커리어의 팀의 1번과